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몇번 자주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미래를 낙관하시는, 통일도 곧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출판사는 살림에서 나왔고요. 출간일은 2019년 5월 27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총 페이지 수는 248쪽입니다. 네, 짐 로저스라는 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역사학,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7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37세의 나이로 은퇴를 했느냐?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버셨으니까 은퇴하시고, 현재는 뭐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주가 폭락의 역사. 두 번째, 내가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이유. 세 번째, 삼성전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네 번째, 잘 아는 분야가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다섯 번째, 돈을 번 직후에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섯 번째, 자산을 세 배로 만든 5개월 후에 전 재산을 잃고 깨달은 것.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주가 폭락의 역사.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이 과거의 영광을 잃자 이들을 대신하여 경쟁력을 얻은 곳이 미국이다. 중공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자동차 산업의 약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전례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당시 제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는 이를 영원의 번영이라 불렀다. 새 시대, 황금의 20년대라는 말도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도 뭣도 아니었고, 그저 거품 경기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뉴욕 월가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것이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도 1980년대 말, 대형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품임을 한눈에 알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이걸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같은 견해였다. 일본만은 아니다. 거품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다를 거라고 우겨댔다. 이번에는 달라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한 징후다. 투자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상 이번에는 달라라는 건 절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역사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폭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920년대에 세계적인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버블이 꺼진 거죠. 세계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그때 이제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가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영원의 번영이다. 황금의 20년대. 이런 굉장히 낙관적인, 아주 찬란한 미래를 나타내는 말들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이제 일어나면서 정말 역사상 최악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또 일본에서도 1980년대, 이때 이제 뭐, 일본에 뭐 거품을 다 아실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뭐 말도 생기기도 했고, 뭐 이렇죠. 그때 거품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일본 땅을 팔면은 뭐 미국 땅 전체 다 사고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 실제로 그 당시 1980년대 전 세계 기업 최고의 기업 20군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20군데를 뽑으면은 1위부터 20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16개의 기업인가가 일본 기업이 차지했었고,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5개, 상위 5개인가? 의 기업에서
4개인가 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시총 1위가 그 당시 도쿄 일본의 그 통신사, 우리나라로 치면 KT 같은 통신사가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죠, 일본 경제가. 이때만 해도 뭐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죠. 하지만 결국 이건 거품이었고, 거품이 역시 꺼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을 볼때 이번에는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요즘은 바이오주가 많이 관심을 받으니까 뭐 바이오주를 하는데 이거는 역시 인류의 뭐 불멸의 꿈이고, 이건 실제 뭐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 바이오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징후라는 거죠. 이번에는 달라라는 표현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경계하고 위험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66쪽입니다. 내가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이유. 앞으로 5년간 한반도에서 특히 급격하게 발전할 산업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관광업과 농업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두 산업은 공교롭게도 일본과 겹치지만 이유는 다르다. 이 밖에 광산업, 어업, 의류산업에도 기대가 크다. 내가 현재 보유 중인 한국 주식은 대한항공 주식이 중심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관광산업에 장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다. 그래서 한동안 북한이 개방되면 관광업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 사는 수많은 한국인도 양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내 여행도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 로저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했느냐?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다 아시죠? 오너들의 좀 행태가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그런 항공 뭐 그쪽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대한항공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이제 관광 산업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기 때문이란 거죠. 이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그 우리나라가 곧 통일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엄청난 관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엄청난 관광을.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항공 산업 뭐 실적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사놨다는 거죠.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저도 그래요. 북한 궁금하잖아요. 뭐 평양 어떻게 생겼는지, 뭐 금강산 어떻게 생겼는지, 저 금강산 다녀오긴 했지만, 아무튼 백두산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마 통일돼서 이제 관광 교류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사람 엄청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관광업이 발전할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한항공 이런 이제 항공 업계도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짐 로저스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한항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0조. 삼성전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대한항공 주식 이외에 내가 보유한 한국 주식은 상장 지수 펀드 ETF다. ETF는 여러 종목을 묶어서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안심이다. 반면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의 주식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삼성은 이미 규모가 너무 커서 설령 한반도가 통일되고 큰 변화가 와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한반도 통일의 수혜를 받겠지만 아직 눈에 띄는 구체적인 종목은 발견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뜻밖이긴 하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고 앞으로 뭐 AI 시대, 뭐 4차 산업 시대 해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뭔가 통일이 돼가지고 뭐그 영향에 의해서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죠. 좀 생각이 많이 다르죠, 일반인들하고. 일반인들은 역시 삼성전자 하는데, 짐 로저스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페이지 208쪽입니다. 잘 아는 분야가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잘 아는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자신 있는 분야가 나올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지내기는 힘들어도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자가 붙는 곳에 돈을 넣어두면 적게나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투자자에게는 필요한 자질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조언해왔다. 어떤 장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했다면 그 판단은 옳다. 나머지는 사는 것뿐이다. 거꾸로 말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려면 늘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늘 주가에 신경 쓰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 나를 포함해서 너무 서두른다. 나는 과거의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실패한 경험이 수도 없이 많다. 확실하게 비즈니스 기회가 보일 때까지 인내심 갖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비즈니스 기회가 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까지.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없다, 내가 어떤 걸 모른다 하면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섣불리 뭐 방송 보고 뭐 TV 보고 뭐 친구가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요. 뭐 공부를 한 거는 책을 읽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신문을 보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주식, 부동산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읽었던 책들도 또 읽으면서 또 새롭고 새로운 책들은 당연히 또 새롭겠죠.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제 투자 마인드를 만들어가고 계속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분은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책을 많이 읽어도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면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뭐 펀드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때 과연 뭐가 최고의 투자 수단이냐? 라는 거 누군가 물었을 때 답은 없다. 뭐 어떤 사람에게 주식이 최고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최고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최고인 투자 수단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가 최고의 투자 수단이고요. 부동산을 잘 안다면 부동산이 최고 투자 수단이 되겠죠. 부동산 중에서 내가 뭐 상가를 잘 안다. 그럼 상가가 최고의 투자 수단이 되는 거고 뭐 빌라를 잘 안다. 그럼 빌라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남들이 뭐 아파트 한다고 해서 아파트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남들이 주식한다고 해서 주식을 꼭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페이지 209쪽입니다. 돈을 번 직후에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성공하고 돈을 벌었을 때가 주의해야 할 시기다. 한 번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돈을 벌었을 때는 해변에라도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크게 성공하면 사람은 바로 우쭐해져서 자신이 똑똑하고 돈도 쉽게 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떠밀리듯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하게 된다. 인간은 실패하면 다른 사람을 탓한다. 블로거를 탓하고 텔레비전에서 잘난 척하며 조언하던 사람을 탓하고 인터넷에서 본 조언을 탓한다. 하지만 모든 실패는 자기 탓이다. 충분히 리서치를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정말로 투자가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면 된다. 스포츠든 차든 패션이든 누구나 잘 아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 디자이너 혹은 이 체인점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런 예감이 드는 상품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가. 나는 패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바로 감지할 것이다. 이 브랜드가 잘 팔릴 거라고. 그런 예감이야말로 투자의 시작이다. 잘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드니까 성공한다. 모두가 살 만한 상품을 내놓으니까 성공한다. 너무 당연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투자는 이런 예감에서 시작한다. 단,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행동이란 공들여 리서치를 하고 주식을 찾아서 사는 것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이 뒤늦게 억지를 부린다.
그 회사가 성공할 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라거나 그때 100달러로 주식을 샀으면 나중에 억지를 부리는 특징이 있다. 입으로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성공할 줄 알았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은 실제로 100달러의 주식을 사서 20만 달러로 늘린 사람뿐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동을 하고 난 후에는 잠만 자도 된다. 그리고 그 주식이 오르기를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팔아야 하는 시기에 판다. 팔아야 할 시기도 그 업계를 숙지하지 않으면 숙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된다. 뭔가가 달라졌다. 품질을 버리고 생산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제 전만큼 좋은 상품이 생산되지 않는다. 라고 느낀다면 팔아도 되는 것이다. 업계를 철저히 리서치하면 그 변화를 파악하고 팔아야 할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성공했다고 우쭐해지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변에 누워서 편히 쉬어라. 돈을 번 직후에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결국은 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걸 통해서 큰 돈을 벌면은 이제 내가 역시 뛰어나서 내가 역시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이 자만심이 자신을 대담하게 만들어요. 용기를 막 충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9번 성공해도 마지막 10번째에서 실패하면 돈을 이제 다 잃는다는 거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성공해야지만 나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계속 성공하다 마지막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내 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만심이 무서운 게 내가 한두 번은 뭐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저는 위험한 주식에 손을 대겠죠. 왜냐면 그게 수익이 높으니까. 그러다가 삐끗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든지 뭐 주식이 뭔가 잘못되면 이제 내가 그동안 벌었던 걸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나갔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못 나갔을 때도 항상 반성하면서 내 실력을 계속 키우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뭐랄까요?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남을 탓해요. 뭐 어떤 사람 이거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 TV 방송에서 전문가라는 사람 나와서 이 종목 사세요라고 해서 샀다. 근데 실패를 했다. 이런 거를 다 사람들이 이제 남을 탓한단 말이죠. 아,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근데 그렇게 남을 탓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공부하면은 그게 또 아니라는 걸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남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문가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손으로 발굴한 종목이나 뭐 이런 투자 수단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다 안 하시고 그냥 전문가 사람만 믿어버리고 투자하시고 돈 잃으면 그 사람 탓한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투자 기회라는 거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옷가게 갔는데 이 옷이 정말 좋네?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옷가게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죠. 뭐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에서 어떤 신제품으로 나온 과자가 있었고 그걸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 그럼 그 과자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발견하신다면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야 이거 투자해야 돼. 투자 자신은 투자도 안 하면서 이거 얼마나 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행동입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정말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면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발견하시면은 놓치지 마시고 꼭 투자를 하십시오. 네, 페이지 211쪽. 자산을 3배로 만든 5개월 후에 전 재산을 잃고 깨달은 것. 월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었다. 주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을 때 나는 일을 시작하고 5개월 만에 자산을 3배로 올렸다. 그 일이 있고 나는 내 머리가 좋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다. 5개월 후 나는 전 재산을 잃었다. 경험이 없을 때 단기간에 큰 돈을 벌면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실패함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시장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좋은 교훈이 되었다. 이제 짐 로저스가 자산을 3배로 만들고 5개월 후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짐 로저스도 이제 방심을 했던 거죠. 자만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 머리가 좋다고 믿었고 내 머리가 좋다고 믿으니까 내 머리가 좋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라는 것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짐 로저스가 그렇게 이제 뭐 5개월 만에 전 재산을 잃고 깨달은 것은 시장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예 뭐 어떤 투자자는 이제 시장의 편에 서라. 그래서 뭐 지수 연동에 되는 펀드 이런 걸 이제 ETF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이상의 수익률 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는 뭐 주식 투자하면 뭐 50%, 100%, 200%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수익률 그 이상의 수익률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가 쓴 책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